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에 미치다 이승아 PD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많이 서러우셨죠? 그래서 어차피 여행도 못 가는 이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여행 사진 꿀팁을 조금 드렸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수많은 분들이 언니 이거 저장 안 되나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영상으로 제작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사랑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편 여행 사진 촬영 꿀팁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 찍기 전에 켜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3분할선이에요. 3분할선이 왜 중요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평수직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합니다. 우리가 막 수평수직 안 맞는 막 사진 보면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돌려서 맞춰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느 정도 수평수직을 맞춰서 이 3분할선에 맞춰서 찍어놓으면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조금 덜 번거롭게 할 수 있어서 이 3분할선 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피사체, 사람, 인물의 크기를 어느 정도 둬야 될지, 얼마나 크게 찍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조금 도움이 돼주는 그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주관적인 선호도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기준으로 이 두 칸 정도를 인물의 크기로 설정을 합니다. 인물의 크기 또는 내가 찍고자 하는 물건, 피사체 크기를 어느 정도 둬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이 3분할선 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세 번째 팁은요. 3분할선을 이렇게 딱 켰을 때 교차하는 지점 있죠, 이렇게. 요 교차하는 지점에 점을 찍고 그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면 사진 이론상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도 선호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 꼭지점, 교차로에 놔두는 것이 좋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백의 활용입니다. 제가 예시 사진을 이렇게 또 들고 와봤는데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제 사진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네, 사진에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백 자체를 3분할선 기준으로 왼쪽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여백의 활용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는 왼쪽 얼굴이 예뻐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찍었는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여백을 더 많이 두고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뭔가 인물의 시선이 가는 방향인데 갑자기 사진이 툭 잘리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시선이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왼쪽에 여백을 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진 찍을 때 인물이 가운데만 있어도 정말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인물을 아예 가운데 놓고 찍으시거나 아니면 시선이 가는 방향에 여백을 조금 더 둬서 찍으면 나중에 보정할 때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진 찍는 거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비율을 세 가지로 딱 나눠보면 가로, 정방향, 세로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피드를 쭉 넘겨보세요. 막 인스타그램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보통 어떤 비율의 어떤 크기의 사진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오나요? 맞습니다. 세로 사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잖아요. 피드를 넘기다 보면 화면을 가장 가득 채우는 비율이 세로 사진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저는 파노라마 뷰에 막 설산에 막 폭포 떨어지고 광활에 막 돼요. 대자연 앞에서는 좀 가로로 많이 찍게 되는 편이고, 정방향 같은 경우는 이 음식 사진 또는 인스타그램 감성, 약간 카페 사진, 하나 뭔가 모노적이고 막 좀 단순하고 조금 미니멀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정방향을 조금 추천드리고, 세로 사진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진 비율이기 때문에 보통 여행지 가서 인물 중심에 배경이 어우러지는 여행 사진을 이렇게 세로 비율로 많이 찍게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조금 특히 여행 사진 쪽에서는 조금 희한한 공
공식은 아니고 약간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멋진 풍경 사진보다는 인물이 들어간 여행 사진이 훨씬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쪽은 너무나 예쁘게 보정되어 있는 멋진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진이 있고, 이쪽에는 저희 대표님께서, 조준기 대표님께서 다녀오신 아이슬란드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보정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부다페스트 색감이 훨씬 더 보정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채도도 높은 편이고.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인물이 있는 사람 쪽으로 시선이 가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보통 여행 사진을 찍을 때는 인물이 들어간 사진을 찍는 것이 대체적으로 인기가 많더라, 그렇다더라,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물 중심인 사진 중에서도 어떤 사진이 조금 인기가 많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한 3년 짬바로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여행지와 잘 어울리는 표정, 와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저렇게 따라서 찍고 싶다 하는 포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요, 제가 막 지금 뉴질랜드 엄청 광활한 막 트레킹, 마운트콕 트레킹을 하러 왔어. 거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뭔가 막 다리도 한번 올리고 막 점프도 한번 하고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찍는 게 훨씬 더 여행지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서 그런 독특한 포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보통 웃는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미소할 때 굉장히 약간 경련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막 안면 근육이 막. 하지만 여행지에서는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뭔가 어색하고 안 예쁘게 나오겠죠? 여행 사진 찍으실 때는 실제로 미친 사람처럼 그냥 소리내서 웃으세요. 그럴 때 포착된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좀 가식적이고 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웃었어요. 소리내서 웃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 중심 사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패션입니다. 패션. 이 사진은 저희가 모스크바 출장을 다녀왔을 때 우리 멋진 모델분께서 이렇게 옷을 그 여행지 분위기에 잘 맞춰서 코디를 해오셨어요. 확실히 커스텀 되어 있고 좀 독특하고 톡톡 튀는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그 여행지의 분위기를 잘 살리죠? 단적인 예로 뭐 유럽 여행을 가는데 아웃도어 의류 막 등산복보다는 뭔가 예쁜 원피스, 샤랄라한 그런 꽃무늬 원피스 이런 것들을 입는 게 훨씬 더 화사하게 나올 거고, 마운트콕 같이 약간 액티비티가 많은 액티브한 그런 여행지를 갈 때는 샤랄라한 원피스보다는 아웃도어 의류를 입으면 훨씬 더 그 여행지가 주는 느낌을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행지를 가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이런 옷을 저기서 딱 코디를 하면 너무 환상적이겠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여행을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은 진짜 진짜 절대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꿀팁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 나는 이런 게 꿀팁이었어요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 편에서는요 여행 사진 보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라이트룸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미리 어떤 게 있나 한번 대충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터치, 이렇게 터치만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편에서 모바일 라이트룸으로 여행사진 보정하는 꿀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